안녕하십니까, 벌쌤입니다. 자, 오늘 안드로이드 8번째 시간, 기본 위젯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위젯은 버튼과 이미지 뷰, 이미지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튼과 이미지 뷰와 이미지 버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텍스트 뷰만큼 굉장히 많이 쓰이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위젯인데요. 직관적으로 사용하기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또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 약간 알쏭달쏭한 부분도 속성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튼입니다. 버튼은 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본 위젯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그냥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만들어 본 버튼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텍스트, 어차피 텍스트 뷰를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진 위젯 버튼이기 때문에 텍스트에 있는 속성, 기본적으로 뷰가 갖고 있는 속성을 대부분 다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뭐 크기라든가 아니면 컬러 아니면 스타일 등 조절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마진과 패딩이죠. 요 바깥쪽에 마진을 줄 수가 있고 요 안쪽에 또 어느 정도의 여백 공간을 주는 패딩도 우리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버튼에다가 온 클릭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버튼에 달아서 버튼이 클릭했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해라라고 이벤트를 연결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버튼을 한번 만들어보고 실제로 이벤트까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시키겠고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부터 한번 좀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겠고요. 비어있는 프로젝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기존에 만들었던 곳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P080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렉토리에다가 만들겠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P080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가상 머신도 하나, 버추얼 머신도 실행을 로드를 하나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기본적으로 만든 지금 08 001 프로젝트 이 녀석을 한번 탑재를 시켜보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작업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헬로 안드로이드가 출력이 될수 있겠고요. 예, 됐습니다.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됐고요. 자, 다시 와서 이제 버튼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버튼, 그 다음에 이런 텍스트 컬러라든가 텍스트 사이즈, 스타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마진과 패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벤트까지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고. 자,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아웃으로 와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좀 바꾸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레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 수직으로 정렬되게 만들겠고요. 자, 텍스트로 와서 먼저 버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가 아니라 버튼이니까 버튼 클래스를 먼저 불러오면 되겠고요.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위젯은 아이디를 갖고 있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아이디 해서 아이디를 버튼이니까 BT로 할까요? BT01로 적당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는 가로를 꽉 채우기 위해서 매치 페어런트로 바꾸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랩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튼에 들어갈 텍스트인데요. 버튼에 들어갈 텍스트
버튼 01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소스에서 뭐 어떤 거 밸류지에 따라서 다국어 표현하는 거 있었죠? 스트링에다 저장한 다음에 스트링에 있는 아이디를 불러오는 게더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지금은 빠른 시간 내에 버튼을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탑재를 안드로이드 폰에 탑재를 해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버튼 가로는 꽉 채워주고 세로는 내용물만큼 랩 컨텐츠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버튼이겠고요. 그다음에 버튼 계속해서 몇 가지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아이디는 2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름을 버튼 02라고 좀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는 세로와 가로는 그대로 두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속성을 줘볼까요? 자, 백그라운드 버튼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색상, 백그라운드 배경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는 것은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주시면 되겠고요. 16진수 표기법을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빨간색을 원한다 그러면 FF0000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가 R 값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두 개가 저기 G 값, 그린 값, 다음에 두 개, 끝에 두 개가 블루, 파란색을 뜻하고요. 이 앞에 두 개를 더 붙일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게 알파 값, 투명도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88로 주면 중간 정도 50%의 어퍼시티, 투명도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를 정할 수 있겠고요. 텍스트 컬러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안드로이드 해서 텍스트 컬러에서 텍스트 컬러는 하얀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맞죠? 자, 다음에 또 텍스트와 관련된 거를 쭉 해보면 안드로이드 텍스트 스타일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탤릭 아니면 파이프를 이용해서 연달아서 이렇게 볼드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한 번에 줄 수가 있겠고요. 텍스트 사이즈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겠죠. 그래서 텍스트 사이즈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단위를 SP나 PT 이런 걸 주셔도 되는데 글자의 단위는 SP를 주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SP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바탕색이 빨강이고 폰트가 하얀색이고 이탤릭에 볼드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가 좀 커진 20SP의 크기를 갖는 폰트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요거를 카피해서 또 다른 거 패딩과 마진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아이디 3번으로 하겠고요. 3으로 하겠고 똑같이 주고 백그라운드 그대로 갈까요? 백그라운드 좀 바꿀까요?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를 조금 그린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이렇게 주겠고요. 이두 개는 좀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에 마진과 패딩, 마진부터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레이아웃에 있는 마진을 20dp만큼 줘보겠고요. 패딩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딩도 한 20만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탑재를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마진 바깥쪽에 공간이 200 생겼고요. 이렇게 레이아웃 마진을 주면 위아래 좌우 상하 좌우 다 2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 20, 아래쪽 20, 오른쪽 왼쪽 다 20이 들어갔고요. 패딩도 똑같이 안쪽 여백, 안쪽의 여백이 20, 위아래 20, 오른쪽도 20이 들어간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버튼에다가 여기서 바로 XML 레이아웃에서 이렇게 이벤트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버튼 4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튼 4. 얘는 파란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벤트를 주는 방법이 안드로이드에서는 굉장히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구현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XML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벤트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으로 XML 파일에서 기본적으로 그 이벤트를 다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중에 안드로이드 속성 중에 onClick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onClick에다가 핸들러, 리스너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리스너는 주로 메소드명이 되겠죠. 그래서 메소드를 내가 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onClicked BT 공사. 공사 버튼이 눌러졌을 때, 클릭됐을 때 나는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자바소스로 와서 이거와 똑같은 메소드를 하나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public void. 자, 리스너가 되기 위해서는 뷰 객체를 매개 변수로 담겠고요. 네, 여기서 메소드를 이렇게 구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저 다 구현을 해보면 토스트 하나만 여기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toast btn 04 클릭트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ML에서 이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생성이 될때이 버튼에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준 거예요. 어떤 리스너? onClickBT04. 그러면 이 버튼이 클릭을 했을 때 누가 듣고 있는다? 이 녀석인 거죠. 듣고 있다가 그 녀석이 여기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탑재를 시켜서 안드로이드 폰에 탑재를 시켜서 테스트를 해보면, 자, 네 번째 버튼이 만들어졌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get toast, 그죠? 요게 요 자바 코드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은 우리가 만들기도 쉽고, 그 다음에 속성을 이해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건 XML에서도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리스너를 연결시켜 줄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미지 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뷰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노출시켜주는 뷰라고, 화면에 나타내기 위한 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미지, 어떠한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이미지를 화면상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타입이라는 속성이 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먼저 하나씩 보면, 스케일 타입을 센터로 주면, 원래 이미지 갖고 있던 거에 이미지 뷰 크기만큼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옵니다. 그래서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면, 원래 이미지가 전체 있는데 이미지 뷰의 크기가 요만해요. 작습니다. 그러면 이큰 이미지를 요 이미지 뷰로 다 갖고 올때 어떻게? 전부 다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미지의 정중앙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지 뷰만큼만 어떻게 잘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스케일 타입이 센터로 속성 값을 지정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다음에 센터 크롭은 뭐냐? 요 이미지를 정해져 있는 이미지 뷰 안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갖고 들어올 때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지금 가로가 더큰 그림이죠.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점점 요 자그마한 이미지 뷰 안으로 갖고 들어오기 위해서 축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축소를 하기 시작하다가 가로든지 세로든지 어느 한 곳이 맞으면 나머지 부분은 잘라내버려요.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로가 더 짧은 이미지, 더 작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세로가 더 먼저 꽉찬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가로는 실제로 이렇게 이미지가 좀 남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남으면 어떻게 된다? 요거를 날려버립니다. 즉, 이미지가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센터 클럽,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축소하다가 점점 축소해서 될수 있는 만큼 다 안쪽으로 갖고 들어오다가
한쪽 세로든지 가로든지 한쪽에 만족을 하면 나머지 쪽은 어떻게 크랍에서 지워버리고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스케일 타입에서 센터 인사이드는 요거하고 좀 반대 개념이죠. 가로와 세로를 최대한 대로 갖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최대한 대로 갖고 들어온 대신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더큰 이미지죠. 그래서 가로를 꾸역꾸역 다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세로에 어떤 게 생겼어요? 공백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많이 다루는 앱에서는 스케일 타입에 의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올 건지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쓰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뷰에다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버튼에 이미 그 저기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가지고 하나의 이미지 뷰에다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가 로딩되게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미지 뷰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예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가 하나 만들게요. 자, 만드는 위치는 똑같이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이름 정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레이아웃에 가서 디자인형에 가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기존과 똑같이 좀 바꾸겠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오리엔테이션, 가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할 건지 세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뷰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요. 여러 가지 몇 개, 한 다섯 개 정도의 이미지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요건 좀 지워버리겠고요.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스크롤 뷰를 하나 추가해서 내용이 많아질 때 밑으로 스크롤해 나가면서 좀볼수 있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에다가 스크롤 뷰를 하나 추가하겠고요. 스크롤 뷰 아래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또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고요. 자동으로 스크롤 뷰를 하나 추가하면 리니어 레이아웃이 들어가겠고요. 여기에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이 녀석은 버티컬이 됐죠. 자, 텍스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뷰를 하나씩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 여기다가 이미지 뷰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주는데 가로를 먼저 그 이미지 사이즈만큼 랩 컨텐츠라고 하겠고요. 세로도 랩 컨텐츠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는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아이디 아이디는 이미지 뷰니까 IV01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미지와 이미지 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미지 뷰에 백그라운드를 좀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그린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마진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탑 ODP 탑과 아래쪽 그 바텀 위와 아래에 각각 5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미지에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미지 뷰는 만들었는데 이미지 뷰 안에 어떤 거? 어떤 이미지를 뿌릴 건지 출력할 건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src 속성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src 속성에다가 우리가 드롭을 이용해서 드롭을 넣어주면 되겠는데 넣어줄 때 여기 디렉토리에 드롭을 이 안에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이미지 이 이미지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의 이미지를 카피해서
아이디 여기다가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져오면 바로 불러오면 드러블 001, 003, 002다 들어왔죠. 한번 2번을 한번 불러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제로 폰에 올려서 이미지 뷰에 이미지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떠한 속성, 특별한 속성을 주지 않고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이 이미지가 실제 지금 가로가 약간 긴 이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에 맞춰서 쭉 전부 다 꾸역꾸역 축소해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다 보니까 세로가 조금 남는 거죠. 그래서 세로만큼 여백이 생긴 이미지가 들어왔고요. 몇 가지 속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다른 거, 여기에 보는 스케일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 뷰 그대로 좀 재활용을 하는데요. 이 아이디를 02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로를 200dp로 하겠고요. 가로 세로 크기가 200dp인 그 이미지 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티컬인데요. 여기다가 그래비티, 정렬에 관한 속성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비티를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 이왕이면 보기 좋게 센터 정렬하기 위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그대로 두겠고요. 5 주겠고. 자, 됐습니다. 자, 똑같이 됐는데 사이즈만 이미지 뷰의 사이즈가 이제 사이즈만 좀 줄어들었어요. 200에 200으로. 여기서 스케일 타입 옵션을 좀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케일 타입을 주는데 스케일 타입을 먼저 센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실제로 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 위쪽에 있는 이미지가 아무런 스케일 타입을 주지 않은 타입인데요. 그런 타입을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 뷰는 가로 세로가 200인 크기예요. 정사각형이죠. 이 정사각형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원본 이미지의 사이즈 그대로 갖고 오는데, 갖고 올때 원래 있던 이미지 중앙으로부터 어떻게 잘라 갖고 오는 거예요. 요 사이즈가 200에 200인 만큼만 잘라서 가져오는 방식. 그 방식이 센터 스케일 타입의 센터 방식입니다. 자, 또 다른 방식을 한번 좀 살펴보면, 요 센터 방식이 있는가 하면 센터 크롭 방식도 있어요. 네, 센터 크롭 방식도 있습니다. 센터 크롭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가져오긴 가져오는데 가로가 됐던 세로가 됐던 가로가 됐던 세로가 됐던 만족하는 만큼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미처 들어오지 못한 부분은 잘라버리는 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센터 클럽하고는 좀 다르게, 센터 인사이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되냐면, 최대한 다 갖고 들어옵니다. 이미지가 잘리는 곳이 없게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뷰에 공백, 여백이 생길 수가 있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그 다음에 센터 크롭, 센터 인사이드는 각각의 특징이 명확하죠. 그래서 이세 가지 꼭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에도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 뷰에 이미지를 우리가 새 거로 서로 다른 이미지로 교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튼과 이미지 뷰, 우리가 배웠던 이미지 뷰를 한번 응용을 해서 요거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자, 여기다가 요 밑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게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매치 페어런트면 되겠고 여기는 랩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안드로이드 아이디를 정해 주는데요. 아이디를 뭐라 할까요? 이미지 뷰 뷰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백그라운드를 파란색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오리엔테이션, 리니어 레이아웃의 세로로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세로로 정렬할 것인지 가로로 정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비티 갖고 얘는 센터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LL로 좀 바꿀게요. 예. 이미지 뷰를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매치 페어런 치고 얘는 랩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를 주는데 얘는 아이디를 이미지 뷰니까 이미지 뷰 뷰어라고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아이디하고 이런 거는 그다지 뭐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정해주면 되겠고요.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할까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구분만 되면 되기 때문에 좀 유치하더라도 지금 뭐 색상을 뭐 굉장히 우아한 색상을 고르기보다는 그냥 구분만 하는 용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src 처음에 이미지 뷰에 당기는 이미지는 드롭에서 01 이미지를 먼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뷰 역할을 할 뷰어 역할을 할 이미지 뷰를 만들었고요. 버튼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다시 여기다가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얘는 매치로 꽉 채고 가로는 꽉 채겠고요. 세로는 랩으로 해서 내용물이 있는 만큼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아이고 안드로이드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옆으로 버튼이 3개가 옆으로 있어야 되니까 호리젠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버튼을 3개를 만들어야 될것 같죠? 그래서 버튼 하나 만들고요. 버튼 하나는 버튼 3개가 랩으로 하면 되겠죠? 이것도 랩이겠고요. 아이디는 버튼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텍스트는 뭐로 할까요? show 이미지 01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버튼 하나 만들었고요. 버튼이 3개 있어야 되니까 이 3개를 이렇게 3개를 다 만들어 주겠고요. 자, 아이디만 얘가 2번이고 3번이면 될것 같습니다. 버튼 3개가 똑같이 나란히 옆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웨이트 값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weight를 1로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1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2번 이미지가 보이게 하고 얘는 3번 이미지가 보이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버튼까지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한번 그 실제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폰에 탑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고, 예, 버튼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이미지가 변경되면 되겠죠? 그래서 버튼에다가 어떻게 이벤트를 달아주면 되겠죠? 안드로이드 onClick이라는 이벤트를 뭐라고 달아주냐면 내가 만드는 거니까 어차피 리스너는 내가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onClick btn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거 만들었으니까 리스너 자바 코드에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public void 메소드명, 자, 맥의 변수로 뷰를 갖고 들어올 수 있겠고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골격은 만들어놨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버튼이 어디? 이미지 뷰, 뷰어.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있죠? 이미지 뷰어. 여기에 리소스 이미지를 변경시키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그 변경하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미지 뷰어를 하나,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뷰, IV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겠고요. 얘를 초기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홈클릭에서 뷰는 find에서 r.id.evview 얘고요. 얘를 뭘로 캐스팅해야 되냐면 이미지 뷰로 캐스팅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럼 클릭했을 때이 이미지 뷰 레퍼런스를 초기화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객체의 이미지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먼저 토스트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 만들어서 get application 됐고요. 그다음에 뷰가 들어오는데 이 뷰가 버튼이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버튼으로 캐스팅을 좀 해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getText로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서 getText에서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toast long에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토스트로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 1번 버튼이 눌러졌는지, 2번 버튼이 눌러졌는지, 3번 버튼이 눌러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고요. 자, 만약에 조건을 이제 담겠죠. 뷰에서 눌러진 버튼이 get id가 뭐뭐와 같으면 r.id 뭐뭐와 같으면 bt01과 같으면 그러면 이미지 뷰 set image resource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여기다가 drawable resource를 직접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drawable에 안드로이드 01 이렇게 되겠고요. 자, else if 똑같겠죠? view 02가 만약에 눌러졌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02 이미지로 자 03이 눌러졌다 그러면 03 이미지로 바꾸겠다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됐나요? 토스트 했고 01 02 03 제대로 다된것 같고요. 자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고 여기 다 됐죠? 예, 실행을 해보고 뭐 에러가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탑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재를 했더니 01 제대로 되는 것 같네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03이면 03 이미지 로드해 오고요. 02면 02, 01이면 01. 여기에 있는 자바 코드에 있는 set image resource는 이미지 뷰에 있는 이미지 뷰 객체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메소드 이름 그대로 리소스 어디에 리소스 여기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뭐 어떤 것을 하나 가져와서 내가 이미지를 교체하겠다, 셋하겠다 그런 메소드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뷰를 쭉 알아봤는데요. 기본 이미지 뷰 사용하는 방법 굉장히 쉽죠. 그냥 SRC 속성만 이용하면 됩니다. 반면에 스케일 타입을 이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가져올 것인지 정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onClick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그 이벤트 리스너를 여기서 설정을 한 후에 이미지를 우리가 교체하는 작업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미지 버튼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미지 버튼은 버튼을 만드는데요. 버튼을 우리가 만들면 우리가 처음에 알아봤던 대로 이런 버튼, 이렇게 조금 멋이 없는 버튼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버튼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씌울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씌워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미지를 씌웠을 때의 문제는 뭐냐면, 버튼을 눌렀을 때, 요렇게 그냥 버튼이란 거는 눌렀을 때, 누르지 않았을 때좀 UI가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근데 그냥 이미지만 씌우면
요런 그 조금 그 눌렀을 때와 누르지 않았을 때 구분이 어려운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씌우고 나서 버튼을 눌렀을 때, 플래스 했을 때 또는 버튼에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는 작업, 요런 작업까지 우리가 할수 있겠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미리 해놓은 예제를 통해서 예제를 리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오픈을 하는데 기존 건좀 닫아버리겠고요. 자, 보시면 먼저 레이아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레이아웃은 별 특별한 건 없어요.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텍스트 뷰하고 에디트 텍스트 뷰 있죠. 실제로 그냥 글자 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키패드를 이용해서 어떠한 문자를 입력받아서 텍스트가 출력되는 에디트 텍스트. 그래서 텍스트 뷰와 에디트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받고 사인업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사인업 회원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정 생성하는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실제로 보면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보면 이미지 버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버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지 버튼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좀 특이한 것은 여기에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먼저 아이디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별 특별한 게 아니죠. 아이디를 주고 있고 이 아이디는 나중에 메인 액티비티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 이벤트 리스너와 연결을 해서 그 해당하는 이벤트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여기서 위드하고 가로하고 높이는 가로 세로는 랩으로 줘서 이렇게 속성을 줬고요. 다음에 패딩은 0을 줬습니다. 자, 이런 거별 특별한 사항이 아닌데요. src에서 이미지 버튼에 들어가는 이미지 어떤 거냐면 드로우블의 사인업 비트 앤 스테이트래요. 요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자, 드로우블 폴더에 사인업 비트 앤 스테이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요 녀석입니다. 자, 녀석을 보면 png도 아니고요. jpg도 아니고 확장자가 xml 파일입니다. 지금 문서예요. 데이터 문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미지 버튼이면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지가 들어오지 않고 xml 문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xml 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xml 문서를 보면 select라는 태그와 item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어떤 거를 묘사를 해주고 있냐면 selector 뭔가 뭐뭇을 하나 선택을 해라. 버튼이 플래스 됐을 때와 또는 포커스가 맞췄을 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 노멀 상태일 때를 다 셀렉트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템 태그를 이용해서 버튼이 플래스 되어졌을 때는 요 이미지 사인업 플래스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보면 여기 있습니다. 사인업 플러스 요 조금 어두운 색깔의 이미지입니다. 요거를 표시를 하고, 그렇죠? 요걸 표시하고, 그다음에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 true입니다. 포커스가 맞춰졌을 때도 사인업 플러스를 주고,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냥 누르지도 않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도 않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인업을 나타내래요. 그러면 사인업은 뭐냐면 요런 좀 밝은 색 이미지죠. 그렇죠? 야, 이렇게 해서 이미지 버튼이라는 것은 이미지 버튼에 이렇게 XML 문서를 소스로 우리가 줄 수가 있겠고요. 소스로 주면 이 소스에서는 아이템, 셀렉터와 아이템을 이용해서 버튼에 프레스가 됐을 때 또는 포커스가 됐을 때 또는 그렇지 않은 노멀 상태로 구분지어서 UI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한번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버튼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미지 버튼 클래스 이용해서 만들면 되는데 이때 드로우블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데 이미지를 넣게 되면 이미지를 플래스했을 상태 아니면 포커스 되었을 때 상태 이런 그때 UI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XML을 하나의 리소스화 시켜서 XML을 링크를 걸었고요. 그 XML 안에다가
셀렉터와 아이템이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UI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예, 지금 제가 마우스를 눌렀습니다. 누르니까 어두운 색이 나오고요.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해당하는 이벤트의 실행문이 실행됐고요. 또 마우스에서 손을 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노멀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기본 이제 버튼과 그다음에 이미지 뷰, 그다음에 이미지 버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버튼과 이미지 뷰와 이미지 버튼은 각각 지금 우리가 살펴본 속성 말고도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속성을 우리가 다 알고 알 필요도 없고요. 알아야지 내가 개발을 잘한다.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속성들인가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미지 버튼 만들 때 노멀 상태와 플래시 상태와 포커스 상태를 나타내는 거, XML에 셀렉터와 아이템 태그를 쓰는 방식. 조금 귀찮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친절하게 많이 UI를 예쁘게 만들어줘야지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좀더 친근감 있는 앱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그 정도는 공수를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